우리 환영합니다. 와! 와! 민지 씨. 사랑해요. 사랑해요, 민지 씨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뉴진스의 민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실제로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 그러면서 시구도 처음 도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컨테스트 어린이날 출신으로 제가 어린이날에 두산베어스에서 어떤 이벤트로 어린이 회원들을 뽑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공을 잘 던졌어서 어린이 회원으로 당첨돼서 두산베어스의 모자랑 글러브랑 배트, 공까지 선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멤버들이 일단 제 유니폼 입은 모습을 먼저 봤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줘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조금 생겼고요. 제 첫 시구인 만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거든요. 근데 저도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사실 운동을 엄청 자주 하고 즐겨 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곧잘 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오늘 주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떨리고요. 열심히 잘 배워서 멋있는 시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니 맞아요, 이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철웅이가 줬는데 슈퍼내추럴 시구 애타게 기다렸어 민지에게 베어스 제대로 아르켜줄게 있는데 너무 센스 있고 또 우리 망고미도 너무 귀여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엽죠? 저 이거 받았어요. 그거예요. 저 오늘 시구할 때 어떻게 계세요? 힘을 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시구하기 바로 간다. 연습을 따로 하신 거예요? 당연하죠. 아니 첫 시구잖아요. 멋있는 모습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할 수 있을지. 가르쳐서 시구는 따로 안 계시고 혼자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직접 배우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. 잘 알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춘천분이세요? 안녕하세요. 제가 보면 안 될 걸 봐버렸어요. 망고미가 더웠나 봐요. 머리를 들고 있었어. 못 본 척 해주는 걸로. 근데 무겁겠다.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어머머머. 다들 장기 사랑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뉴진스 민지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앨범이에요. 저도 선물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제 올해 실착 유니폼인데요. 우와. 뉴진스 하면 레트로가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저희 레트로 유니폼에 사인. 예쁘다. 네. 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철웅이, 네. 철웅이 같이 찍어야 되나요? 철웅이도 찍을까? 와 이렇게 빠르네 동작들이. 하나 둘 셋.
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공을 여기다 딱 이렇게 넣으면. 네. 근데 손이 작으시면 그냥 안 돼요. 손 엄청 여기쯤은 작아요. 네. 일단 한번 던져보시면 어떤 저희가 봐볼게요. 긴장하지 마시고. 오. 어떻게 하면 딱 포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엔 손목을 쓰지 마시고 요 약간 요 부분을 네. 포수 쪽으로 이렇게 민다는 생각을 떨어지네. 스트라이크를 던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조금 가까운 데서 크게 낫겠죠?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. 좋아요. 좋아요. 위로 던진다고 생각하고. 그렇죠, 그렇죠. 오. 오. 괜찮은 것 네. 같아요. 총량이 한 2만 3천 석 정도 되거든요. 한 2만 명이 일어나서 길 밖에 이렇게 사인도 봐야 되죠. 네. 어 맞아요. 사인 넣어야 돼. 예. 사인 보는 게 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거 완벽하시니까 이렇게 사인을 호수를 보면서 싫다고도 하고 네. 끄덕이기도 하고. 싫다고 네. 그냥 알겠다고 끄덕하고. 그게 뭐예요? 그렇죠. 오. 오. 일어나서 잡아주시겠죠? 네, 저희 네. 받아주시고 다리를 뺄 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멋있어 보이긴 하고 올리고 한 사진 찍을 여유 한 2초 그래 너무 멋있는 척 하는 거 같을까 봐. 원래 시구는 그것도 중요하니까. 그럼 여기서 빼면서 드으면 되나요? 네. 그래서 들었다가 그렇죠. 네. 오, 되게 잘 잡아주신다. 저 뭐 고쳐야 될 게 있을까요, 뭔가? 너무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시고. 마인드 컨트롤. 어떻게 하면 봉이 패대기가 되죠? 그냥 저기 2층 높이 보고 던지면 사인 네. 보는 것까지 해서. 오, 좋아요. 처음에 이렇게 꾸. 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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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땅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세요. 최근에 또 예, 같은 뉴진스 멤버 혜인님이 이제 SNS에서 그 비누방을 아르켜줄게 만드는 거 이건 또 미리 김진웅 아나운서 상당히 텐션이 올라오시네요. 아유, 예.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시그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떨리고요. 선수분들 화이팅! 네, 엄청 긴장하셨네요. 네. 본인이 또 직접 그 두산 어린이 회원 출신이라고 오.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이 더 떨리지 않을까? 네. 자, 과연 시구는 어떻게 펼쳐질지. 오!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떨렸거든요. 그렇지만 선수분들께 배운 만큼 잘 던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. 최강 10번 타자 부산 팬분들과 우리 선수단분들 화이팅! 안녕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두산 베어스 시구를 하러 온 배우 강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보통 연예인과 배우들이 시구를 하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기영이가 배우가 됐구나. 아, 하키는 최근까지 동호회로 이렇게 탔었고요. 이제 뭐 작품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즐겨 하고 있어요. 많이는 못 가봤는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경기가 야구였습니다. 네, 아,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시구를 하는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열심히 응원하고 갈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또 선수들 안전하게 화이팅 하셔서 승리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실물이 훨씬 잘 지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몸도 되게 좋으시네요. 아, 뭘 좋아요? 안 좋아요. 선출이세요, 선출. 그냥 진행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나도 나이가 많아서. 아이, 무슨 소리. 나이가 어리실 거 아니에요? 완전 어리네요. 그죠? 이 정도 돼, 이거. 와, 진짜 머네. 근데 거기 가면 더 멀어 보이고. 그죠? 아오! 근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정확도를 포기하고 좀 스피드로 가는 거야. 정확도를? 아, 그래요? 오히려 좋아해. 좀 너무 공이 잘 나와요. 팔을 먼저 올린다 생각하고 뒤에 오케이. 슬라이드 했어요? 진짜 진짜인가요? 이어서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큐! 자,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? 그것도 스타일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올드스쿨. 올드스쿨인가요? 저 여기서 하트를 한번 만들 생각인데 좋습니다. 괜찮아요. 하트를 만들고 다시 내려. 이게 확실히 이렇게 안 빠지니까 땀나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딱 세 번만. 오호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만 나가면 좋겠다. 배우 강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시구를 다 하다니요.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철저하게 계획하에 준비한 거고요. 시구를 너무 화려하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, 성이라도 보여야겠다 해서 하트를 이제 두산 팬들 쪽에 올드 하트를 날려봤습니다. 정말 원포인트 레슨이었어요. 정확히 들어맞았어요. 아까 처음에 던졌을 땐 사실 3루 쪽으로 갔거든요, 공이. 다행히 홈으로 잘 왔습니다. 원 선수님 감사합니다. 아직까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.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했는데 그래도 앞에 준비한 만큼 시구가 좀 정확히 간 편이라서 만족하고요.
선수들 화이팅 하시고요. 팬분들도 요즘에 날씨 추워졌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두산베어스 화이팅!